네,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손가락에 실을 잡으시고 가운데 손가락에 하나, 둘 실을 감아주세요. 바디를 가져오셔서 손가락과 실 사이로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이 실을 감아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실을 감아 빼기. 손가락 살살 빼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꽃잎을 만들 거예요. 자, 실을 빼주시고 실을 감아 고리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 감아 빼주세요. 쭉. 그 다음에 또 실을 감아 원 안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쭉 빼주세요. 두 번 뺐어요. 한 번 더 실을 감아 이 원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감아 빼주세요. 쭉 세 번 뺐어요. 그 다음 실을 감아 빼주는데 이 실을 감았을 때 이 바늘 등 뒤에 있는 실 있죠? 이 실을 잡아주세요. 잡고 한꺼번에 통과해줄게요. 그리고 요 잡고 있던 실 보시면 고리가 생겼죠? 여기서 고리 안으로 바늘을 넣고 요 실을 감아 빼주세요. 그리고 또 실을 감아 고리 두 개 이번엔 한꺼번에 통과. 그리고 좀 잡아당겨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꽃잎 한 장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슬 모양 보이시죠? 이 사슬 모양에다가 옷핀이나 이런 마커를 띄워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꽃잎을 만들게요. 이번엔 두 장 연달아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 사슬 하나. 사슬 하나하고 똑같이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아 이번엔 이 표시해둔 곳 있죠? 여기 표시해둔 곳 보시면 공간이 보여요. 이 표시해둔 곳으로 바늘이 들어가요. 그리고 실을 감아 빼주세요. 쭉 충분히 이 길이에 맞춰서 빼주셔야 돼요. 실을 감아 또 들어가요. 그리고 실 감아 빼주세요. 둘, 한 번 더, 셋. 그리고 여기서 아까 첫 꽃잎을 만든 원형 코 있죠? 이쪽으로 이번에 들어갈게요. 실을 감아서 원형 코 안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쭉 충분히 빼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둘, 한 번 더, 셋. 이렇게 세 개 뺐죠. 그리고 이제 실을 감아 한꺼번에 통과해 줄 건데 이 바늘 등 뒤에 있는 실을 잡고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 잡고 있던 고리 생겼죠? 거기에 바늘 넣고 실을 감아 빼고 또 실을 감아 고리 두 개 통과. 잡아당겨 주세요. 네. 보시면 지금 저희가 꽃잎 두 장을 연달아서 떴어요. 그리고 이 처음에 그 만들었던 원형 코 안에 또 꽃잎 두 장이 생겼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원형 코 안에 꽃잎이 다섯 장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두 장씩 꽃잎을 만들어 줄게요. 그럼 여기서 또 사슬 하나하고 꽃잎을 만들 거예요. 사슬 하나하고 실을 네, 끌어당기신 다음에 또 여기 아까 공간 생겼죠? 하나, 실을 감아 고리 안으로, 둘,
그리고 실을 감아서 여기 큰 원형으로 바늘 넣고 실을 감아 매주고 하나 둘 그리고 실을 감아 빼주는데 등 뒤에 실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한꺼번에 통과 그리고 잡아두었던 그 실 고리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감아 빼고 또 실을 감아 고리 두 개 통과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씩 두 장씩 뜨고 있어요. 그 원형코 안에는 하나, 둘, 세 장의 꽃잎이 생겼고요. 같은 방식으로 꽃잎 두 장씩, 이 꽃잎이 다섯 장이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 만든 원형코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의 꽃잎을 떴어요. 이제 이 원을 보여줄게요. 자, 이 꼬리실 살살 잡아당기시면 움직이는 실 있어요. 이 움직이는 실을 잡고 위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위쪽으로 당겨주시면 네, 오므라들죠? 오므라들었으면 꼬리실을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의 꽃잎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의 꽃은 여섯 장의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꽃잎을 요 마지막 꽃잎을 떠주면서 다른 쪽 꽃의 중심으로 옮겨갈게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저희가 꽃잎 한 장을 뜨고 계속 두 장씩 연달아 뜨면서 이렇게 꽃잎을 만들었죠. 지금은 세 장을 연달아서 뜨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실을 당기시고 똑같이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실 감아 처음에 저희가 만든 원형코죠. 원형코 안에 바늘 넣고 실 감아 빼고 하나 저희가 두 장씩 아까처럼 두 장을 연달아서 꽃잎을 떴어요. 이번엔 한 번 더 여기 저희가 표시해 둔 곳 있죠? 여기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꽃잎이 여섯 장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꽃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해 둔 거를 빼고 저희가 표시한 거 빼고서 실을 감아 여기였죠. 여기 실을 감아 빼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실을 감아 빼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실을 감아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실을 감아 여기 바늘 뒤쪽에 실을 잡고 한 번에 빼줄게요. 저희가 잡고 있었던 여기 고리에다가 바늘 넣고 똑같이 실을 감아 빼주고 또 실을 감아 고리 두 개 통과 그리고 살짝 당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의 꽃 완성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단 할 거예요. 네, 두 번째 단 여기서 사슬 하나 하고 시작을 하죠. 사슬 하나 하고 꽃잎 두 장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실을 빼시고 하나 둘 셋 다음 코로 넘어가서 실을 감아 하나 둘
하고 여기 꽃잎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요거까지 네 개 아직 여섯 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실 잡고 실을 감아 한꺼번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고리에 바늘 넣고 두둑에 통과. 이렇게 해서 두 장의 꽃잎을 떴어요. 이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가 두 번째 단 시작을 하면서 네,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또 꽃잎 두 장씩 빼고 하나 둘 다음 넘어가서 하나 둘 셋 꽃잎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직 다섯 장째예요. 그래서 여기서 줄을 감아 이번에 쭉쭉 빼주고 꽃잎 두장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꽃잎 차례네요. 사슬 하나 꽃잎 빼고 하나 둘 셋 옆으로 넘어가서 하나 둘, 셋. 꽃잎 개수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여섯 장 되네요. 그러면 다음 꽃의 중심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실을 감아서 그 다음 옆으로 바늘 넣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실을 감아 빼는데 잡고 한 번에 해서 잡아놓은 고리 안에 바늘 넣고 실 감아 빼고 고리 두 개 실 감아 한 번. 이런 방식으로 두 번째 단도 쭉 돌아가면서 꽃잎을 떠주시는 거예요. 두 장씩 뜨시되 이 꽃잎의 개수가 마지막 여섯 장이 될 때 다음 꽃의 중심으로 넘어가서 꽃잎 세 장을 한꺼번에 뜨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마지막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단의 시작을 표시를 했잖아요.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여섯 장째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표시해둔 2단의 시작 이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저희가 표시해놓은 거 빼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을 감아 이 하나 둘 한꺼번에 통과 고리 부분에 바늘 넣고 바늘 빼고 하나 고리 두개 통과 네, 이렇게 해서 지금 2단까지 네, 2단까지 떴어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3단 4단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꽃잎 두 장으로 시작을 해서 이 꽃잎이 여섯 장이 될 때까지 두 장씩 하시다가 마지막 여섯 장째 하실 때 그 다음 꽃의 중심으로 넘어가시면서 세 장을 뜨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려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네, 요게 냄비와 침 크기로 뜬 거예요. 이건 4단을 뜬 거고요. 지금 여기는 2단을 뜬 거예요. 그래서 컵받침으로 쓰실 분들은 작게, 그리고 냄비받침은 좀 더 크게 원하시는 크기에 맞춰서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고리를 만드셔도 되고요. 고리는 사슬로 잡았어요. 사슬로 봐도 사슬로 한 15 정도, 12개 정도 사슬로 잡으신 다음에 이 코에다가 빼뜨기로 만드시면 되고요. 빼뜨기는 안을 넣고 실을 감아 빼고 또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을 잡아 당기신 다음에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작은 컵받침 정도의 크기다 보니까 고리 말고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해서 사슬하기 전까지 돌아와서 지금 사슬하기 전까지 돌아왔어요. 여기서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실을 정도 넣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실을 쭉 빼신 다음에 돗바늘에 실을 끼워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주세요. 지금 이 상태죠?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사슬 모양 보이실 거예요. 그 옆에 코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해주시고, 그리고 보이시죠? 여기 사슬에다가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뒤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꼬리실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네, 이번 시간에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